요즘에요 정민 소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또 쉬게 됐어요. 여름이 싫어요. 여름이 불어요. 집밥을 소희에게 집밥을 해주고 싶어서 초대를 했는데 맨날 라면만 먹거든요. 짜잔. 이게 뭘까요? 비주얼 한번 보여줘야지. 이거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렇게 보면 약간 달팽이 같기도 하고 이 뭐 뿔이 있는 거 보니까 토끼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바로 네 이게 바로 바다의 토끼 달팽이 군소! 군소! 얘가 지금 원래 사이즈 크기가 원래 이 정도 크기는 아니잖아요. 바닷속에서는 이만하죠?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이거는 근데 처음에 삶을 때 물을 넣고 하시는 분들 있는데 물 넣으시면 안 돼요. 90%가 수분이기 때문에 물 없이 처음에는 약불에 삶아주셔야 돼요. 그 약불에 삶으시다 보면 물이 나오거든요. 그 물이 뽀글뽀글뽀글뽀글 끓으면 이제 꺼내서 헹궈주세요. 아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저희가 물속에서 내장 제거를 다 한 상태에서 삶은 겁니다. 군소는 보라색 물이 나오거든요. 그 내장에서 물이 나오는데 독소가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거는 먹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등이나 배 쪽을 호맹이로 찢어서 내장을 제거하고 삶은 겁니다. 저희가 그냥 한번 데친 거 이거 한번 데친 거 바로 먹느냐 아니에요. 또 데쳐야 돼요. 왜냐면 그냥 먹으면 엄청 질기고. 근데 저희가 이거를 저희는 해녀기 때문에 구할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보통 사람들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이거 보통 사람들이 그 이 군소가 갯바위 근처 해초를 먹고 자라는 초식자이기 때문에요. 뭐라야지 테트라포트. 테트라포트. 테트라포트 나왔는데? 테트라포트 있잖아요. 쌈바리. 쌈바리. 해녀 용어로 쌈바리. 네, 쌈바리. 네. 그쪽에 보시면 해초 많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쪽에서도 해초를 먹고 있는 가세 이제. 가세 갯바위 근처에 거기서 그냥 하나씩 이렇게 주우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그 소라 고동 잡듯이 주우면 많이 있거든요. 엄청 커요. 이건 지금 작은 거예요. 미끈하고 커요. 이게요 얘가 이래 보여도 얼마나 몸에 좋은지 아십니까? 진짜 일단은 제일 좋은 정력에 좋고요. 정력에 좋고요. 정력에 좋고요. 그리고 암 환자들한테도 좋아요. 이게 글리코사미노 글리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대요. 네. 제가 이거 약간 애웠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 효과에도 엄청 뛰어나고. 네. 그리고 이거 면역력 약해진 분들한테는 자양강장제로 또 많이 먹고요. 네. 약간 커밍하고 있습니다. 약간 지금 눈치 보고 있죠. 아 그리고 얘가 피부에도 좋아요. 피부 완전 좋대요. 아 바닷거는 바닷건 안 좋은 게 없죠? 거의 바다의 보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약재로도 많이 쓰이고요. 그죠? 근데 이거 맛 때문에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희가 한번 맛보려고요. 네. 오늘은 군소로 군소밥! 군소 된장찌개! 군소 숙회!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데 이거 드시는 거 아닙니다. 네. 약간 이거, 갑오징어의 뼈 같은 그런 이쪽에 내장 제거할 때 잘 제거하면 이게 안 나오는데 제가 제거했나 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정민 언니가 요리를 하겠습니다. 또 정민 언니 칼 들었습니다. 예예. 요리 저는 무섭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칼 안 들려고요 지금. 요리 저는 군소 밥을 한번 해 먹을 거예요. 밥에 한번 데친 거를 넣어 보겠습니다. 군소 손질할 때 도마 이런 거 조심하세요. 색이 들어가 버리면 안 지워집니다. 보라색 피를 뿌렸잖아요. 잘 안 지워져요. 반짝반짝하고. 안 절대 안 지워져요. 저희는 바다에서 했기 때문에 집에서 하실 거면 싱크대 안에서 내장을 제거해 주시고요. 그래도 물 나오거든요. 네. 색깔 진한 도마라던가 우유팩 있잖아요. 바로 버릴 수 있는 거 깔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데친 군소를 반으로 잘라요. 와우! 안 자른 모습. 이야! 이게 또 몸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완전 맛있다. 네. 얘가 진짜 맛있어요. 이모들은 이거 일부 입이라고 하더라고. 원래 다 뭐든지 주디가 입이 맛있지 않습니까? 한 개씩 먹어볼까요? 이거 그냥 바로요? 네. 어때요?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다고 이게 진짜. 이거 진짜. 그냥 완전 맛있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먹는데 이거 버리면 안 돼.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죠. 이 술 좋아하시는 분들 술안주로. 아까 보니까 이 머리에 이 더듬이 밑에 있더라고요. 더듬이 밑에 있는 동그란 거 입입니다. 그거 맛있어요. 또 잘라주면 입 나와요. 입도 먹으면 안 됩니까? 이게 진짜 이거를 먹어야 군소를 먹었다 할 수 있죠. 뱃살 이런 거. 아, 이것도 큰애예요. 언니 드세요. 아. 너무 맛있다. 근데 이거는 입은요, 제가 군소를 몸통을 먹었을 때는 이거 군소 특유의 향. 아, 그건 있지. 그죠? 근데 얘는 군소. 하나도 없네요. 그죠? 여기 쫄깃하죠, 그냥? 네, 그냥 뭐라 하지? 진짜 맛있어요. 먹기 좋게. 썰어요. 내장이 다 제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다 먹어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밥 위에 그냥 넣습니다. 저는 집에서 밥 이런 거 많이 먹거든요. 문어밥, 소라밥, 전복밥 이런 거 많이 해먹는데 군소밥 처음 해봐요. 이게 꿀팁입니다. 진짜 해산물 못 드시는 분들은 밥을 해 드시던가 아니면 진짜 라면에 넣어 드시던가.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거 다 드셔도 돼요. 네, 한 거 드세요. 아이고, 요 이 한 번 드신 건데 엄청 아, 어떻게 이렇게 맛있지? 아, 진짜 맛있다니까. 잘만 먹어서 죄송해요. 너무 맛있어. 언니는 저를 위해 요리를 해주고 나는 언니를 위해 바지락 들고 왔어요. 아, 진짜. 아, 완전 많이 들고 왔어요. 너 큼직하게 쓰는 거 좋아해? 작게 쓰는 거 좋아해? 저는 큼직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큼직하게. 넣을게요. 성격이 너무 급해요. 벌써 넣었습니다, 언니가. 귀한 음식들이 원래 잔치상이나 제사상에 많이 올라가잖아. 진짜 제사상이나 잔치상에 올라가는 주 메뉴 중에 한 개죠. 맞아요. 뭐 군소 산적, 군소 조림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죠. 그치. 꼬지. 네. 이 보라 이걸 조심해야 돼. 저 보라색 먹물이라고 하죠. 색소로 옛날에는 오토 염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양이 많아지고 있죠. 잠시 더 넣어야 되겠다. 어, 냄비가 커졌어요. 압력밥솥 소리도 좋다. 네, 들어갑니다. 와, 씨. 군소 된장찌개. 아, 중요한 거는 나도 처음이야. 이게 무슨 된장이에요? 이 된장은 우리 엄마가 직접 해주신 건데 모르겠다고. 와, 진짜 제대로 하시네. 이거 뭡니까? 이거 위에는 차려 입었는데, 이 밑에 이거 뭡니까? 이 된장의 비밀을 찾고 싶어서. 과연 집 된장일지. 엄마! 이 된장, 엄마가 내한테 준 된장이. 아, 맛이 없어? 아니, 이게 무슨 만든 된장입니까? 무슨 된장입니까? 만든 된장에다가 조금 섞었어. 어, 그래? 와. 어, 알았어. 어, 조심해. 네, 어머니 다음에 뵐게요. 아니, 엄마 찬스. 이제 고춧가루 넣을게요. 고춧가루. 어, 고춧가루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아, 한 숟가락 넣었어. 한 숟가락 넣었어요. 한 숟가락. 너무 맛있겠다. 맛있어야 되는데. 진짜 진짜 진실. 와. 아, 너무 맛있는데. 잠깐만요. 진짜? 아, 진짜. 진짜 맛있어. 언니. 맛있다. 너무 맛있는데? 맛있다. 아, 이거 간 안 하고 맞아요. 어, 이렇게 맛있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은 재료가 좋아야 돼요. 감성 있네요. 그죠? 요즘 해녀 감성. 색깔 어떻게 변한 색깔? 보라색. 보라. 엄마! 아, 귀여워. 요즘 해녀. 이거는 군소. 숙회! 숙회! 군소 밥, 군소 된장찌개. 짠! 와, 감동입니다. 씹밥! 정미 언니가 한땀 한땀. 아니, 저희가 친오빠랑 살거든요. 친오빠랑 살다 보니까 먹는 게 좀 부실해요. 부실합니다. 밥부터 일단 비벼봅시다. 와. 이거 다 한땀 한땀 만든. 밥도, 씨, 겁나. 아. 진짜 대박인데, 이거. 와. 먹고 있습니다.
와, 식감 진짜 없다. 너무 맛있어, 식감. 진짜 너무 맛있어. 이거 어떡해. 나 다음 생에 정비 언니랑 살고 싶어. 결혼하고 싶어. 정비 언니가 싫어하네요. 향은 좀 솔직히 있다, 맞지? 근데, 겁나 진한 것도 아니고. 받치진 않고. 이렇게 간장에 비벼 먹다가 이렇게 한 개씩 찍어 먹고. 너무 맛있어. 근데 집밥이라고 하기보다는 요즘 해녀 밥상. 해녀 밥상. 저희가 먹고 건강하자, 우리. 제가 일하는 게 체력 소모가 엄청 많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모들은 보약도 많이 지어 먹고. 솔직히 이게 다 보약이에요. 맞아. 우리 밤에는 한번 술 한잔 해요, 언니. 한번, 응? 가요. 가요. 에이, 폰나무 먹어봐. 이거는 이 토스 우리 토스예요? 네! 네! 맛있어? 아, 이렇게. 또 식감이 좋아요. 맞아. 다 먹으세요. 미쳤다, 이건 진짜. 바닷거는 다 식감이 좋은 것 같아요. 속도 막 오도독오도독, 해산도 오도독오도독. 이거는 쫀득쫀득. 소라는 꼬덕꼬덕. 저것도 꼬덕꼬덕. 멍게. 말캉말캉. 저희 오빠는 바다 일을 하는데. 나 이런 거 안 좋아하지? 해산물 하나도 안 먹어요. 제가 막 미역국에 이런 거 좋은 거 넣고 하면 안 먹어요. 아니 자기가 바다 일을 하는데 하나도 안 먹어. 야, 니랑 니랑 먹는 게 맞다. 요즘에요. 아, 한번 나와서 저희야. 요즘에요. 아, 너무 맛있는데? 아, 네, 이 맛에 인여합니다. 아, 맛있다. 달다, 술이 달다. 술이 달다. 아, 지금까지 군소로 된장찌개도 끓여보고 군소 밥도 해먹고 벌써 숙회도 해먹었는데 진짜 군소 된장찌개 한번 도전해보세요. 술 한 술은 최고인 것 같아요. 아, 진짜? 맞죠? 어. 한 번 가봤어. 지금까지 요즘에요. 약간 술된 것 같잖아. 지금까지 요즘에는 정민 소희였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세요. 좋아요도 꾹꾹.